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다를 겁니다. 바라는 대로 그 소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시험 치른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합격했습니다 하는 소식이겠죠. 오랫동안 질병에서 고통받던 우리 성도님은 참 오랜만에 병원에 갔을 때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 기쁘겠죠. 요즘에는 좀 그런 구호들을 하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는 학교에 가거나 또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통일이 되나 보다 하는 설렘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통일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바라봤던 때도 있었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언제 들려지나 했는데 오늘까지 사실 들려지지 않고 점점 먼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지만 들려지지 않는 그 소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내일은 광복 77주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36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갖 정말 억압과 또 학대 그리고 수탈 이런 것들을 멸시 이런 것들을 당했습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우리가 광복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교회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정말 3.1운동 같은 이런 교회 거점으로 한 많은 운동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태극기를 인쇄하면서 또 실제로 감옥에 갇힌 그 3.1운동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여학생들의 수가 거의 뭐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미션 스쿨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3.1운동의 주체 세력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나 깨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야 우리 광복이 되나 보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리고 7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한때는 약해서 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죠. 꼼짝없이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싸울 힘이 없고 누가 도와줄 나라도 없고 고립된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서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야 언제 제 백성이 물러가냐? 언제 우리에게 승리를 줄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했지만 그럴 소식이 들려질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이 세상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았고 또 오늘도 있고 오늘 성경의 인물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첫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우리가 읽으신 7장 이전에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먹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렸고 또 여물지 않은 콩, 또 찌꺼기 같은 이 식물들이 얼마에 팔렸는가를 기록해놓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환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에 팔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이 머리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없는 머리가 1년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실감이 나지 않는 분은 그냥 여러분 각자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인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건 낙이 머리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물지 않은 콩, 또 정말 쓰레기 같은 이런 식물, 이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1리터에 1리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게 한 달 월급을 다 쏟아야 살 수 있는 그 정도 값비싸게 거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거리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굶주려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루는 여로왕이 이제 지나갈 때에 이 왕 앞에 한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를 불쌍히 여기냐? 나라가 다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는데 내가 너에게 도울 곳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한숨 섞인 대답을 할 때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이웃집 여인과 함께 우리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같이 삶아먹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고 감추고 도망갔습니다.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알리니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왕이 너무나 듣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어디에 정말 땅을 파서 뭐가 나온다면 열심히 맨손으로라도 땅을 팔 텐데 땅 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정말 슬픈 소식들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뉴스로 통해서 지금도 참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질 때 정말 그 반지하에 사는 그런 슬픔들을 당한 아이, 그 가정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이게 현대에 일어날 일들인가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이 아름 그들에게,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언제 전해질까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옷을 찢고 탄식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됐다는 거죠. 정말 이 끔찍한 소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달라고 부르짖어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악한 왕은 자기의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싸울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악한 지도자는 책임을 전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자기가 불을 지른 건지 누가 불낸 건지 뭐 정확한 역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이 났을 때 민심이 듣그르니 이 불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왜?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십당 거주지에는 이 화재를 피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 거짓말해서 이 책임 전가하고 모든 원망을 마녀 사냥하듯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어떤 큰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화살을 돌리는 약한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 약한 이스라엘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이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면서도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람 군대가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둘러싼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엘리사가 믿음으로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여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 기도했더라면 이 문제는 해결됐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각자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언제 들려질까 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야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그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힘겹게 버티고 견디는 게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저도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합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뽑고 뽑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항상 소망을 주는 빛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겠다 죽겠다 해도 그래도 희망을 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귀한 분이 바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까?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물가 변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스아니 세겔이니 이런 복잡한 용어를 다 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보다 내일 이맘때, 단 하루가 지난 내일 이맘때 어떻게 변하냐면 그때 그 물가에서 60분의 1에서 120분의 1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통계 그냥 평균치를 내자면 쉽게 오늘 거래되는 음식값에 1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거다. 오늘 100원 하던 게 내일 이맘때 1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냥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을 의지하는 한 장관, 다시 말해서 굉장히 왕의 오른팔 같은 장관이 얘기하는데, 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음식을 쏟아부어 준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 듣는 거는 잘 듣고요. 긍정적인 얘기는 잘 듣지 않아요. 불결한 소식, 끔찍한 소식은요 오래 남는데 희망적인 소식,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게 훈훈한 미담들은요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 실제로 여러분 이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만약에 야 정말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훈훈한 소식, 미담 이런 것들이 너무 뉴스가 안 나오고 사건, 사고, 싸우고 이런 것만 뉴스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 돼가는 거. 내가 방송국을 설립해서 긍정적인 뉴스, 훈훈한 미담만 전하는 거, 정말 좋은 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내보내겠다 했다는
해서 그걸 만들어 보십시오. 한 달 갈라나요? 적지 않아서. 아무도 그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누가 죽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막 이런 것들의 뉴스에 다 현안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엘리사가 이 긍정적인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런 일이 정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사람들이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전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문 어귀에 있었던 네 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성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성문 출입구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가서 살 수도 없는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 이 부정한 질병에 걸려서 들어가서 가족들과 살 수 없는, 율법적으로 밖으로 내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성 안에서 음식 좀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연명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니 음식이 나올 게 없죠. 도망가자니 아람 군대가 저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중간에 끼었습니다. 자, 그들은 선택해야 되겠죠. 그냥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판단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맞아 죽거나 굶어 죽고, 저 아람 군대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 가서 죽이면 죽고 뭐라도 불쌍해서 주면 먹자 해서 용기를 내서 가게 되는 거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아람 군대를 간 그 네 사람 나병 환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고 그 소식을 붙들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걸 봐요.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열두의를 혈루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어떤 의원에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도 소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목숨을 건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람 군대에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 믿게 되고, 어떤 분은 한 가문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도 있고요, 친구도 다 예수 안 믿는데 혼자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까지 왔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특별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보다 깊이 종교성이 있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아 기독교에 뭔가 진리가 있구나 생각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분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 나병 환자들처럼 누구보다 절박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분이 점잖은 분인데 그냥 그래도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분이 갑자기 불교로 종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종교를 바꾸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시키는 것도 많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따지는 것도 많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 무섭고, 예수님 성경에 봐봐 욕도 하지 않냐고 말이야, 예수님 무서운 분 아니냐고. 근데 절에 갔더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착을 버리세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다 용서하세요, 그냥 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한테 얘기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마음 편한 종교를 찾는다면 그냥 수련 종교를 찾아라. 그러나 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 편한 너가 그냥 하는 대로 살고 그냥 잘못된 삶, 죽는 삶을 살더라도 그냥 괜찮아 하는 데를 찾으려면 그냥 수련하는 데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은 거 시키시고 그래도 내 삶을 옳게 바꾸고 싶고 개혁하고 싶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웃집 자녀가 뭘 잘못해도 건강하면 돼요. 건강하면 돼. 아유 너무 공부하라 오바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컴퓨터 하고 있는 아이를 막 쥐어 잡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라고. 내 자식한테는 다른 거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는 이렇게 용기 있게 삶을 결단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지긋지긋한 정말 이 굴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건 신앙에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으로 가보니까 오늘 성경에 읽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갑자기 그들에게 엄청난 연합군의 소리가 들려서 혼비백산하여 다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아람 진에 가서 이 나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고 아주 배가 부르도록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고 또 보니까 값비싼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 의복들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최고급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걸치고 맥겹이 걸치고 보석들 갖다가 자기만 오는 것에 땅 파고 묻고 한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잠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자기 동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네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먹어도 먹어도 남을 만큼 양식이 있고 감춰도 계속 넘쳐나는 금은 보화가 널려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복을 주셨지?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장로님처럼 내가 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자식들도 뭐 그냥 걱정 없고 남들 다 빚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월급 잘 들어오고 건강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두렵다. 갑자기 또 보너스들 받아서 물질도 막 넘쳐나고 또 뭐에 쓰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혹시 이 네 사람처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런 복을 주셨지? 라는 진지한 성찰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 결단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또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동족이 있는 곳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뭘까요? 전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전도를 할 때 친구가 좀 진지하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친구야, 네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 줄게. 그런데 너 교회 다니면 좋은 이유 나한테 세 가지만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닥치고 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따라와 일단,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한 전도자와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전도자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나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나 예수님 모신 마음 너무나 평안하다. 친구야, 너도 나처럼 행복해지길 바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나병 환자들 같은 이런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아람 군대가 물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이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 왕에게 엘리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일 이맘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1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엘리사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야, 내일 아침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 라고 결정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가 선포할 때 큰 군대 소리가 나게 하고 다 달아나게 만드셨고 내일 이맘때를 맞추기 위하여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아침까지 전하기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1초의 오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믿어야 하는데, 먼저 이 왕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도 믿지 못하겠고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경험한 것을 증거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추측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진을 비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유연하게 한 작전이다. 우리가 가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못 먹어. 축복의 찬을 앞에다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친 하나를 두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렸으니 정탐이라도 해보게 하십시오. 정탐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의 증언이 맞거든요. 그래서 가서 마음껏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에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악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고침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데 또 다른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힘든 일 시켜도 하실 텐데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하고 가라는데 왜 못합니까? 한번 목욕이라도 해보시죠. 여러분, 이 소녀나 이 종들도 훌륭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이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들에게 해가 없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말을 듣고 일곱 번 몸을 담궈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 매주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엘리사를 조롱했던 군대 장관, 이 의지했던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 그대로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람 군대 진으로 온 백성이 한꺼번에 그 좁은 문으로, 병목 현상이 나는 그 문으로 몰려 들어갈 때 그곳에 피할 수 없어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했다. 믿지 못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에 이렇게 비참한 자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계속 엘리사처럼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떤 큰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한 자로서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